살아있는 목포산 낙지가 몇 마리? 한 20마리, 30마리 되겠네. 우와, 엄청납니다. 선물로 지금 받았습니다. 목포에서 목포수협 29번 중매인 해진수산에서 지금 선물 보내왔습니다. 이야, 이거 감성돔. 이 비싼 거를 감성돔, 그다음에 목포산 오리지널 낙지. 이야, 이게 대박이네. 이 퇴스는 또 배워야 되겠네, 그죠? 감성돔, 감성돔 한 마리가 목포에서 지금 택배로 배달이 왔어요. 목포 수협의 29번 중매인께서 아 이렇게 고맙다고 감성돔 한 마리 회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. 회를 내가 지금 평생 처음 감성돔. 감성돔 한 마리 평생 처음 받아봅니다. 선물을 또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. 회까지 썰어가지고 이제 회 썰은 공부도 해야 되겠네 이거죠. 어마어마해. 감성돔, 감성돔 한 마리 받고 감동 받았네. 목포 수협 29번 중매인입니다. 해진수산, 해진수산 사장님 감동입니다. 대박나시고 건강하십시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, 오리지널 목포산 낙지. 이 비싼 건데, 이거. 이거. 이게 지금, 아우, 수십 마리에요. 우와. 이 낙지 탕탕이로 먹으면 되나? 탕탕탕탕탕탕이로 먹어야 되겠다. 기가 막힙니다. 목포산 낙지. 오리지널 목포산 낙지. 이렇게. 맛이 또 기가 막히다네, 이거. 우와. 이게 또,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진수산 29번 중매인, 목포수협의 29번 중매인 대박나세요. 감성돔, 감성돔을 지금 선물 받아가지고 회를 지금 평생 처음 썰어 봤어요. 목포수협의 위판장에서 근무하시는 29번 중매인께서 해진수산입니다. 아, 감성돔 한 마리 받고 감동받았습니다.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그 다음에 목포산 낙지. 크, 귀한 건데 비싼 걸 이렇게 보내주셨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감동입니다. 잘 먹고 팍팍 뛰어다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